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이 아주 독특하고 재밌어요. 우리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어떤 건물, 특히 호텔 들어갈 때 충수로 실수하신 적은 없는지요? 저는 종종 있어요. 그 얘기 오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경우는 건물의 1층, the first floor, 2층, the second floor. 너무 상식적이지요? 건물 안에서의 층은 floor라고 하고요. 건물 밖에서, 아, 저거는 3층짜리 건물이야. 라고 할 때, 그때의 층은 story로 해주세요. Three story building.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1층, 2층, 3층 그대로 first, second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영국과 홍콩의 경우를 볼까요? 우리 지상층이라고 해요. 제로, 0층이네요. 1도 아니에요. 그 영국이나 홍콩에서의 지상층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1층이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영국과 홍콩에서는 우리의 1층을 the ground floor라고 해요. 호텔에 가시게 되면 엘리베이터의 그 단추, 그 1층에 해당되는 것이 숫자 1 대신에 영어 스펠링의 G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바로 ground floor. 우리식으로 하면 1층이 되지요. 그렇다면 2층은요? 우리의 2층이 이 홍콩이나 영국 가면은 1층이 돼요. 그래서 the first floor 이 말을 한국에서는 1층이지만 영국이나 홍콩 가면 2층이 된다는 거 혼란스럽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다음 한 다음 나라 볼게요. 프랑스예요.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0, 0 지층이라고도 해요. 지상층이겠죠? 우리 한국의 1층을 프랑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 보면은 조금 발음이 힘든데 프랑스 말의 발음, 자음을 안 해요. 그리고 R 발음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레, 드, 쇼세. 이 말, 다시 말하면 the street level, the ground level. 똑같은 거죠. 우리로 1층, 여기에서는 지층. 그 다음 프랑스에서도 역시 1층은 우리의 2층과 똑같아서 le premier étage라고 해요. étage가 층계. 퍼미에가 first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1층이 우리의 2층, 영국, 홍콩, 프랑스 다 똑같이 우리하고 조금 다르구나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번 기회에 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레벨의 뜻이고요. 프랑스 말의 de 이거는 영어의 of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chaussée가 street라는 뜻이고요. 자, 이번 기회에 1층, 2층 우리 아주 유식해졌어요. 뭐 아시는 분들한테 자랑도 한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할게요. 오늘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